내 발음이 틀렸나? 내 발음이 뭔가 잘못됐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민들이 우리말, 우리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발음 때문은 거의 아니라고 해요. 이제는 우리도 이 완벽한 영어 발음의 신화에서 벗어나실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 초중고 공교육을 모두 마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미국식 발음, 완벽한 영국식 발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국식 영어 발음, 미국 사람들은 미국식 영어 발음을 가진다는 이 차이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역시 두 개의 단어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비슷하게 생긴 게 아니라 아예 똑같은 단어예요. 하지만 위에 있는 단어는 명사로 사용되었고 밑에 있는 단어는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자, 이두 개의 단어, 만일 스펠링이 소리를 결정짓는다면 분명 같은 소리가 나야겠지만 그렇지 않죠. 명사로 사용된 present는 조금 전에 읽어버렸죠? present하고 이 s 사운드가 강하게 present, present와 같은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동사로 사용됐을 때는 present, 두 번째 s 사운드에 accent이 들어가서 present, 이런 소리가 나게 되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완전히 같은 단어가 다른 소리를 내는 걸까요? 제일 좋은 발표는 뭐겠어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발표자와 청중이 모두 편안한 게 가장 좋은 발표가 되겠죠. 근데 일단 듣는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면 내용을 처리하기도 전에 말하는 거, 듣는 것만으로도 일단 피로감이 생긴다면 그 발표는 굉장히 성공적이지 못할 겁니다. 발표의 목적인 설득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비원어민 출신들의 영어 발표, 들을 때 괴로워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솔루션 제시합니다. 바로 창 트레이딩으로 한 묶음씩 전달하라.